결혼 17년 차 김이나가 직접 밝힌 행복의 비결은 모두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24일 오후 티빙 오리지널 예능 결혼과 이혼 사이의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 참여한 김이나는 이날은 이브리스 김구라, 이석기, 이준혁과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 비슷한 감정으로 진행을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조언이나 말씀도 많이 하셨다. 김구라마저도 몰입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며 녹화 후기를 전했다. 이어 김이나는 누구나 성장하며 사춘기를 거친다. 결혼 생활에도 사춘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청자보다 출연자분들이 자신의 영상과 MC 그룹 코멘트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며 진심 어린 소감을 밝혔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마다 다를 것이라는 김이나는 저희는 부부간 트러블이 없는 이유가 아니다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며 본인만의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에 대해 전했다. 한편 대중음악 작사가로서 커리어를 쌓아온 김이나는 미스틱스토리의 조영철 대표이사와 결혼 17년 차라고 알려져 있다. 이 사람은 대기업 대주 당시부터 만남을 이어왔다며 김이나는 꾸준히 예능을 통해 가시기 주는 기분을 체험하지 못하지만 다이어트 부부끼리 사는 즐거움을 10년간 누리고 있다. 국가의 숫자, 출생률을 위해 아이를 낳을 수는 없다는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물레진 기자, 커피커리어의 팀의 1번 컵.